특히 뉴에스M 3는 전장, 점포, 휠 베이스는 각각 4,620mm, 1,810mm, 2,700mm로 국내 동급 차량 중 가장 커진 게 특징이다. 그동안 르노 삼성이 만든 모델 중 글로벌카로 생산된 것은 뉴에스M 3가 처음이다. 르노 삼성은 준중형 뉴에스M 31. 뒷좌석 도어 상단 부분에 장착된 도어 핸들은 5도어 해치백임에도 불구하고 3도어의 스포티한 스타일을 구현했다. 지엠대우 차는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경차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800cc 마티즈 모델도 병행 생산 판매하는 등 경차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마티즈는 지난 98년도 출시 이후 내수 65만 대, 수출 243만 대 등 총 308만 대의 판매 기록, 2008년 현재를 세우고 있다. 수입차 중에서는 올 하반기 선보일 6세대 골프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제네바 모터쇼에 등장했던 폭스바겐의 6세대 골프는 5년 만에 풀체인지 됐다. 디젤 모델인 골프 GTI는 터보 차저를 적용한 4기통이 0리터 엔진의 출력을 207마력까지 올렸다. 특히 6세대 모델은 DSG 시스템을 적용해 연비를 구형보다 10%까지 개선했다. 6세대 골프는 14일 일본 출시를 시작으로 10월께 미국과 한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자동차 업체들이 그동안 인기를 누리며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1세대 모델들의 이은 후속 모델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들 2세대 모델들이 기존 명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 르노 삼성, GM 대우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들이 종전 대박을 터뜨린 일부 모델을 풀체인지하며 첨단 기능을 보다 강화한 후속 모델을 내놓고 시장 경쟁에 나선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소비자로부터 충분한 검증을 받은 대박 모델의 상승세를 후속 모델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며 신차수요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시 전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델은 기아차 소렌토 아과, 르노 삼성 뉴에스M 3. 소렌토 후속 모델인 2세대 소렌토 아은 지난 2일 서울 모터쇼에서 첫 공개되면서 사전 계약 대수가 2,500여 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달 말 본격 판매를 앞둔 시점이라 호응이 예상이라는 게 가측 반응이다. 지난 2002년 첫 선을 보인 소렌토는 지금까지 내수 24만 대, 수출 66만 대 등 총 90만 대가 판매되며 AOB의 대표 이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소렌토 아은 2002년 2월 출시한 1세대 소렌토에 이어 7년 만에 출시하는 후속 모델이다. 200마력 차세대 고성능 클린 디젤 엔진, AUB 최고 연비인 14km를 확보했다.
1세대 모델보다 높이가 낮고 1mm, 길이가 길어져 1mm, 주행 안정성이 개선됐다. 기아차는 소렌토 IA. 이 디젤, 이. 4 가솔린, 이. 7LPI 엔진을 적용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르노 삼성이 SM3을 풀체인지해 오는 7월 내놓는 뉴 SM3도 주목받는 모델로 꼽힌다. 6모델을 내놓는 데 이어 내년 상반기. 0모델을 출시, 준중형 및 중형 시장을 동시에 공략한다. 1세대 SM3는 2002년 9월 출시 이후 올 3월 현재 내수 및 수출을 합쳐 32만 7천여 대를 판매해 르노 삼성의 주력 모델로 자리 잡아왔다. 지엠대우가 7월 국내 출시 예정인 마티제 후속 모델도 눈길을 끈다. 지엔드에서 디자인과 차량 개발을 총괄 주도한 마티즈 후속은 1000cc급 경차로 15레 비트 콘셉트카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르노 자동차와 공동 엔지니어링 및 공동 디자인 작업으로 탄생했고, 닛산이 개발한 H4M 엔진 및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가 장착됐다. 5도어 해치백 스타일로 최대 15인치 휠까지 장착이 가능한 대형 휠 하우징을 적용하는 등 스포티한 멋을 더했다. 가솔린 모델은 1400cc 엔진의 터보를 장착한 122마력의 TSI 컴포트라인과 터보와 슈퍼차저를 장착하고 스포티하게 설계된 160마력의 TSI 하이라인 등 두 개 트림으로 구성됐다. 특히 프레임 방식으로 설계된 1세대 모델과 달리 차체 전체가 일체 구조물로 만들어진 모노코크 방식으로 설계됐다.